강우나 씨에 이어 최근 중국 여러 지역이 올여름 들어 가장 넓은 범위의 최고 강도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방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는데요. 중국 기상청은 향후 이틀간 섭씨 40도 이상의 날씨가 계속되는 지역의 범위가 더 늘어나고 고온 날씨가 최소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남방 여러 지역의 고온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날씨가 이미 화북 남부까지 확대됐고, 강남 다수 지역과 화남 북부의 최고 기온은 섭씨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저장 후베이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장쑤성 양저우 바이샹루 버스역의 광고판 광화유리가 강한 햇빛을 받아 파열됐습니다. 지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10분간 실외 지면에 둔 결과 섭씨 50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쑤성 기상청은 폭염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며 최고 기온이 41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5일 저장성 퉁루, 리수이, 란시의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항저우, 후저우, 샤오싱 등 지역은 오렌지색 고온 경보를 발령하고, 젠더 퉁루는 적색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기 사용량 과부하 문제도 뒤따랐습니다. 폭염 속에서 저장성 리나의 전기 공급 부서 직원들은 주민들의 전기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용량 변압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동성 진안의 건축 공사장은 인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早上有西瓜，还有这个在里头流的水，还发了药，上午10点的时候还发一回，我下班的时候在就在这个地方都有发了一头水，还吃西瓜。광둥성 메이저우 시민들은 더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햇빛 차단 용품을 착용했고, 길거리 편의점에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등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약방 직원은 국화, 하구초 등 약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남방의 폭염 날씨가 최소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27일부터 29일까지 나날이 열대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광둥,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쓰촨분지 동부 등 지역에는 큰 비나 폭우 혹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